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담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한 여성 유튜버가 내가 담배를 방송에서 피든 말든 담배 피는 장면만 편집을 해서 영상을 올리건 말건 간섭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성년자도 볼수 있는 본인의 방송에서 담배 피는 모습을 올리는 것을 비도의적이라고 생각돼서 올리지 말라는 건데, 뭐 건강을 생각해서도 뭐 그렇다라고 얘기하니까 무니코틴이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아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뭐 대화를 하다가 뭐 피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굳이 면전에다 대고서 피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좀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거나 뭐 처음 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친구라 할지라도 좀 자리를 피해서 피고 싶어 하지 쳐다보면서 면전에다 대고 피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방송은 사실 방송에서 담배 핀다는 것 자체가 도의적으로도 볼 수가 없고 실제로 공중파나 케이블에서는 어느 정도 규정에 위배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담배를 못 피게 하게 돼 있어요. 예. 인터넷 방송도 이제 뭐 정말로 이거는 뭐 규제를 뭐할 필요가 없는 방송이다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거나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송자의 경우는 담배를 필 경우에 이제 경고 조치를 받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본인이 뭐, 아, 나는 그냥 취미로 하는 건데 왜 뭐라고 하세요? 근데 취미로 하더라도 미성년자들이 그걸 볼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게 도의적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예. 담배 피는 거 자유예요. 근데 왜 방송에서 피냐는 얘기야. 뭐 방송에, 그리고 방송에서 피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할게. 뭐 3시간 방송하고, 4시간 방송하고, 5시간 방송하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내가. 근데 딱그 피는 장면만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는 본인이 이거를 컨텐츠로 삼았고, 이거를 조회수를 올려서 돈을 벌겠다는 목적인데, 왜 씨발 담배 피는 거를 돈 벌러 하는 걸로다가 컨텐츠를 삼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있고, 근데 방송을 끌 수는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폈다. 이것도 사실 뭐 미성년자들도 보는 방송에서는 사실 하면 안 돼요. 근데 굳이 자기가 너무 힘들면은 그것까지는 내가 양보를 하겠는데, 굳이 그 장면만 편집을 해서 올려놓고서 이거를 왜 간섭하냐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그리고 본인이 여자라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그걸 올리더라도 지적을 합니다. 그 장면만 편집해서 올리면, 심지어 그 미성년자들이 보는 방송에서 담배를 폈다라고 해서 기사가 나오기도 해요. 일반 이제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방송자의 경우도 이제 미성년자들이 많이 보는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하더라도 기사가 난 경우도 있고요.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해서 기사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처럼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행동인 건데, 그거를 왜 나를 비난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담배건 피는 자세나 피는 표정이나 피는 모습 자체가 도의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비도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지나 저희 이제 뭐 삼촌이나 이런 분들이 담배를 필 때가 있지만은 굳이 내 앞에서 피려고 하거나 뭐 사람들 보이는 데서 피려고 하지 않아요. 최대한으로 안 보이는 데 가서 피해를 안 주는 데 가서 피려고 하시지. 이런 것처럼 왜 나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 왜 내가 불편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서도 아닌데 왜 그렇게 피해서 담배를 피려고 하시겠습니까? 방해를 주고 싶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다른 분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배려와 매너인 거죠. 근데 본인은 배려와 매너가 없었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걸 왜 배려와 매너를 안 했을까? 본인은 조금 더 편하게 방송하고 싶다. 그것까지도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장면만 편집해서 올린 거는 배려, 뭐, 본인이 편하고 싶어서 그렇게 올린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단순히 조회수를 올리려고 그런 건데, 본인이 아무리 돈에 궁하고, 아무리 뭐, 조회수를 올리고 싶다라 할지라도, 굳이 담배 피는 걸로다가 조회수를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우리가 술 먹방도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술 먹방을 하다가 이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도의적으로 보이거나 비도의적인 행동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그 장면만 편집한 것도 아니야. 그냥 카메라를 켰어. 담배를 폈어. 그리고 껐어. 그 이렇게 촬영을 한 거야, 영상을. 자기가 2시간, 3시간 방송하는데 그 담배 피는 장면만 편집을 해서 올린 게 아니라, 그냥 카메라를 켜고 담배를 피고 담배 다 피고 나서 카메라를 껐어요. 그 녹화된 부분은 굳이 그거를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했다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 제 얘기는. 돈 때문에 그랬다는 건데, 아무리 돈이 궁해도 굳이 그런 컨텐츠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니코틴이 없고, 이거는 뭐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비도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난중에 그 사람이나, 우리가 난중에 자식을 낳거나, 뭐 그럴 수 있다. 자식이 간섭하지 말아라. 니코틴 없는 건데 뭐 어때요? 이러면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이게 비도의적인 게 아니면은, 부모건, 형제건, 친구 앞이건, 누구 앞에서 해도 관계가 없는 게 비도의적이지 않은 도의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 앞에서 하기에도 불편한 거고, 누구 앞에서도 하면 안 되는 게그 행동인데, 그거를 마치 도의적인 것처럼 지금 둔갑을 하고서 지금 뭐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비도의적인 행동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이거를 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 문제를 삼냐. 그 부분만 편집을 해서 올려서 우리는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2시간, 3시간 방송에서 그 담배 핀 부분만 편집을 한 것도 욕먹을 건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카메라를 켜자마자 담배를 피고 담배를 끄고 카메라를 끄고, 그러니까 담배 피는 모습을 그냥 방송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시청자들한테, 미성년자들도 많이 보는데. 멋있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실 역겹고 더럽고 짜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씨발, 왜 담배 피는 거를 올려? 그러니까 방송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필 수는 있는 건데, 왜 담배 피는 걸 굳이 찍어가지고 그걸 업로드를 해?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왜 비도의적이라고 얘기하고, 왜 비난을 하고 간섭을 하냐라고 얘기하는데, 간섭을 받기 싫으면 혼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하시면 되는 건데, 이거를 많이, 그 본인 시청자가 또 적지가 않아. 대부분이 나이 어린 사람들도 많이 시청을 해요, 심지어. 예. 한 30%는 미성년자들도 보는 것 같아, 그 사람 방송을. 예. 근데 왜 이거를 간여를 하고 간섭을 하냐? 예. 도의적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비도의적인 행동이 맞잖아요. 예. 내 옆이나 내 앞에서 누가 펴? 안 좋거든요. 니코틴이 없으면 간게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불편하고 내가 씨발 족 같으면은 불편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본인 시청자예요. 내 시청자가 아니라. 예. 보통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좋게 보지 않아요. 대한민국 여성들도 남성들도 자기가 흡연을 하건 안 하건 굳이 대놓고 담배 피는 사람을 도의적으로 생각하거나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나에게 자꾸 간섭을 하고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뭘 하든 간에 간섭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어요. 예. 간섭 안 하고 신경 안 하면 좋죠. 너무 좋지. 근데 본인이 하는 행동 자체가 뭘 하든 간에 누군가는 간섭을 할 거야.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근데 이번 행동은 절대 도의적으로 보이지가 않다. 예. 뭐, 여자래서 뭐 담배 피지 말아라. 아니면은 뭐 유튜버니까 담배 피지 말아라. 그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저는 흡연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담배를 안 피기를 바라고 저희 아버지도 끊으라고 계속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피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굳이 그 장면을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한다. 그 장면만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뭐 19금으로 올리든가 올릴 거면 미성년자들 보게끔 다 해놓고서, 아, 이걸 왜 뭐라고 해? 어? 아, 이거 뭐가 잘못된 거야? 예. 본인 가족들도 안 좋아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예. 내 딸이 유튜브 방송하는데 그거를 방송하다가 피는 것도 아니고,
그 장면만, 피는 장면만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한다? 이거는 내가 아버지면 야단칠 것 같아요. 예. 뭐, 다른 분들이나, 다른 여성분들이나, 뭐, 어머니, 뭐, 아버지, 뭐, 남동생분들, 여동생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